먼저 오늘 그 소 위원장의 소관 부서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삼권 분립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입법 권한과 의무에 이어서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장 차관 등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권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 회의와 14일 법사위 업무 보고 출석 대상 부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리기관이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고위공직자인 장차관들과 국무위원들의 국회를 상대로 한 보이콧 행태는 단지 법사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현재 타 상임위의 장차관들도 상임위 출석과 업무 보고를 거부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보이콧, 행정부의 보이콧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 차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민주당은 앞으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법무부 장차관들과 그리고 정부 부처의 국무위원들께 경고합니다.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